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재단 측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희범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 것은 4.3 영령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지만 제주도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한 고희범 이사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은 재단의 운영 지원을 이유로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3 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할 것이라며 4.3 영령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4.3 영령들과 유족, 도민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애써준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한테도 이건 배신행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인 만큼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해야 책임감을 갖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 평화재단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출연금을 조정하자는 컨설팅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단은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3 관련 정책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3 평화재단 이사들은 도지사가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도의회의 조례 심사와 차기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며 제주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 4만 2천여 마리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항에 도착한 여객선. 선박의 화물칸이 열리자 중앙백신 연구소라고 써진 트럭이 나옵니다. 트럭은 인근 동물 검역센터로 이동해 차량 전체에 소독 작업을 거칩니다. 도내 소 사육 농가에 공급할 럼피스킨병 백신 2만 마리분을 실고 온 겁니다. 나머지 2만 2천여 마리분은 항공기를 통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백신은 제주시 서귀포시 축협과 읍면 사무소를 거쳐 농가로 배분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확산세에 농가에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임신한 개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이상이 나타나면 어떨까. 나는 그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접종을 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수월치 않습니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만 수의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64명 12개 반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하지만 그 외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은 소의 피부 아래층에 정확히 주사해야 항체가 생기는 만큼 접종 방식이 까다로운 데다 안전장치가 없는 곳도 많아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피하 주사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 주사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정하기가 힘들고 보정을 제대로 안 하면 근육 주사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뭐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보정 틀이 없는 농가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제주도는 신속하게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7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면은 항체가 보유가 전부 돼서 그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제주는 청정한 그 제주를 갖다가 축산 환경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내 소 사육 농가는 677곳에 4만 2천여 마리. 제주도는 접종 이후 항체가 생기는 3주 뒤에는 축산진흥원 사육소 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백신 면역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 추가 확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남은 한 달여 기간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 첫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들은 농가가 아닌 농협과 계약을 맺어 단기로 인력이 필요한 감귤농가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햇볕에 노랗게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린 과수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가위로 귤 따는 법을 배웁니다. 잘 찾아서 조심해서 안 하면은 이거 다 파져버려. 예스, 예.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예스. 이렇게 조심해서 해봐. 예스. 20분 만에 가득 채워진 바구니. 수레로 옮겨 수확한 감귤을 컨테이너에 붓습니다. Từ lớp học em được ra vườn quýt trải nghiệm ạ. Thì em cảm thấy cái công việc mà em sắp làm sẽ rất là thú vị. Và em cảm thấy bản thân mình sẽ có thể làm tốt được công việc này. 베트남 남딘성에서 제주에 입국한 첫 공공형 계절 노동자는 41명. 실습을 마친 계절 노동자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서귀포 지역 감귤 농가에 배치돼 일하게 됩니다. 기존 계절 노동자와 차이는 계약 방식입니다. 일반 계절 노동자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 한 농가에서 계속 일했다면 공공형 계절 노동자는 농협과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한 농가에서 최대 3일까지 일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할 수 있고 인건비도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해 벌써 70 농가가 넘게 인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인건비보다도 더 저렴한 인건비로 뭐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농가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노동자를 관리하고 숙소도 제공해 외국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국에서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숙련도가 좀 많은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숙련되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초청하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예산 문제로 도내 농협 가운데 위미 농협뿐. 해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노동자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국 감사가 끝난 뒤 도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업자가 노래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폭행 소동까지 벌여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찰부서를 통해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지하 유흥주점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성. 밖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주점에서 나온 남성의 멱살을 잡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 앞에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멱살을 잡고 때린 남성은 한 민간업자. 멱살을 잡힌 남성은 제주 도의회 소속 모 도의원으로 해당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좀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나가달라는 그 요청에 좀 기분이 아마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도의원과 업자가 서로 사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폭행에 휘말린 도의원과 업자 외에 다른 도의원 3명과 8명가량의 공무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자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일부 소속 의원 등이 따로 회식을 했고 이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민간업자가 동석하고 폭행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요.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는 공직자 청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가 낀 부적절한 술자리에 폭행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건축 규모는 임대 141세대와 분양 1260세대 등 1401세대이며
사업비는 1조 2725억 원에 사업 시행자는 신영 부동산 신탁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됐던 8천억 원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 분양가도 당초 계획했던 3.3제곱미터당 1,650만 원보다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잠수함 업체의 서귀포 문섬 앞바다 훼손 사건이 무혐의 종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천연 기념물이자 절대 보존 지역인 서귀포 문섬 앞바다를 훼손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 잠수함 업체와 업체 부사장 김 씨에 대해 최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암초 등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와 업체 부사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에 수사 재심의를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제주형 돌봄 모델을 정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 돌봄을 위한 제주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어린이집 급식비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비롯해 10개 안건에 대해 공동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공동지원을 시작하고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는 5%, 친환경 급식비는 8.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무단결근과 의약품 관리 부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정직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의료원 약재 과장이 파면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고 정직 상태에서 약재를 주문한 추가 직무 위반 사항도 발견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소트램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7억 원을 들여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며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제주시 동지형 노선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추가로 발굴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 정부의 지원을 설득할 논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고위험군이 아닌 12살 이상 64살 이하 도민에 대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